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차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샵에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몇 가지 간추려가지고 내용을 네 알려드릴 거예요. 질문사항들이나 궁금했던 것들, 자주 하는 질문들 여러 가지 알려드릴 거고, 나중에라도 이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커뮤니티에 다시 올릴 거예요. 뭐 궁금한 사항 같은 거 그러면 2편으로 해서 다시 또 추가적인 영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이번에 새로 네 저희 랩탈리아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고요. 네, 지금 얼굴은 네 노출을 하고 싶지 않아서 네 뒷모습만, 옆모습만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택배 관련 질문. 오늘 주문했는데 오늘 오나요? 오늘 주문했는데 오늘 오나요? 라는 게 쿠팡이나 이런 로켓 배송이 있어서 아마 로켓 배송을 해보셨던 분들이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문해서 네 오늘 도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쿠팡이나 이런 데서 물건이 지방마다 각 그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문 들어오는 거를 그 지역으로 싸서 그 지역에서 택배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날 주문한 게 그날 도착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주문하면 몇 시까지 도착합니다. 이게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샵이나 일반적인 쇼핑몰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고 무조건 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데, 시간별로 그러니까 쇼핑몰이나 저희 쇼핑몰도 마찬가지로, 네, 시간 제한이 있어요. 몇 시까지 주문한 경우, 오늘 발송해서 내일 도착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문하면 무조건 내일 도착해요. 네. 금요일 저녁에 주문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배송이 늦나요? 보통 많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해서 화를 내세요. 왜 주문한 지 언젠데, 왜 배송을 왜 안 하고 있느냐, 왜 안 하냐,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근데 보면 보통 금요일 저녁 막 9시, 10시. 네,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데, 토요일 날 저희가 택배를, 토요일은 배송을 안 해요. 일요일 날 택배사가 쉬기 때문에, 뭐, 먹이 같은 거, 살아있는 먹이나 이런 것들이 배송하면 하루가 묶여서, 네, 여름철 더울 때나 겨울철 추우면 죽기 때문에 저희가, 예, 따로 배송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 때 주문하시면 저희가 금요일날 2시에 마감을 쳤고 거기까지 주문 들어온 거 배송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월요일날 배송이에요. 그래서 화요일로 도착해요. 그래서 늦게 배송하는 게 아니라 정상 배송이 되는 거예요. 연휴 기간에 택배가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보통 연휴 기간 때 보통 택배사가 많이 쉬어요.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쉬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주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연휴 기간 때는 택배사가 쉬어요. 저희가 배송을 하면 뭐 일정한 물건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물건 가지고 배송은 계속 하는데 물건은 수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 택배 싸는 거를 가져가지 않고 이제 저희 그 전까지 몇 시까지 딱 받은 것만 갖고 배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연휴 기간에는 미리 예 먹이 같은 거는 미리 충분하게 예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겨울철 택배 보온 포장을 꼭 해야 하나요? 네, 겨울철 택배 보온 포장 뭐 돈 아깝다고 안 하시는 분들 네 되게 많아요. 엄청 많고 그리고 보온 포장비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서 유튜브 보신 분들은 그나마 주문을 많이 하는데 네 안 보신 분들은 돈 아깝다고 예 3,000원 아깝다고 안 하세요. 안 하시는데 뭐 미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추위에 강해서 잘 버티는데 깃두라미는 중간 네, 슈퍼미럼은 약해요.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면 이게 네 슈퍼미럼은 죽어서 도착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진짜로 많기 때문에 슈퍼미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또 톡톡이 그리고 타란툴라 이런 애들은 무조건 보온 포장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문하시면 요즘은 저희가 연락 따로 안 드리고요. 네 공지사항 올려놓고 네 품에다가 그 설명 올려놓고 했는데도 주문 안 하시면 그냥 배송해드려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꼭 네 잘 죽는 슈퍼미럼 타란툴라는 무조건 하시고요. 영하 많이 떨어지면 네 생물들도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품 파손이나 생물 폐사 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물품 폐사, 그러니까 물건 택배를 받았을 때 보통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영상을 무조건 다 찍어야 돼요. 그리고 뭐 용품도 마찬가지로 처음 개봉부터 시작해서 용품 그 영상을 찍으셔서 해놓으시면 거의 100% 그냥 다 해드려요. 보상 다 해드리고요. 만약에 영상이 없다 그러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서도 보상이 안 되는 제품도 있고 뭐 있긴 한데 웬만해서는 보상을 다 해드려요. 영상만 제대로만 찍으시면요. 그리고 용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택배가 왔는데 그 박스 자체가 찌그러졌다 그러면 그 자체를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뜯기 전에 찍어 놓고 그 택배 기사한테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그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택배사랑 싸워요. 보상은 해드리고 택배사랑은 저희가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있으면 꼭 사진 찍어 놓고 영상 찍어 놓고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품이 잘못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제품을 제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택배를 싸다 보면 뭐 직원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제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 바로 연락 주세요. 바로 연락 주셔야지만 네 괜찮아요. 가끔 제가 좀 싫어하는 게요. 뭐 2주나 한 달 뒤에 연락이 오셔서 아 예전에 물건 잘못 왔는데 예전에 뭐 안 보내줬는데 뭐 두 막 한 달 전에 주문했었는데 뭐 휴일이 적게 만나는 둥 뭐 막 자꾸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정말 싫어요 진짜. 뭐 확인할 길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뭐라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뭐, 화나시기 전에요 미리 받아서 뭐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뭐 그렇게 다 해드려요. 다 해드리고 있는데 뭐 2주 전에 그랬다 뭐 한 달 전에 그랬다 그러면서 막 짜증내면서 이번엔 똑바로 보내라 막 이러시면 저도 기분 안 좋아져요. 뭐 확인할 길도 없는데 뭐 지금 와서 뭐 한 달 전에 뭐 주문한 게 물건이 안 왔다 뭐 2주 전에 주문한 게 물건이 안 왔다 이러신 분들 진짜로 많아요. 아 많지는 않고요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세요. 그러면 보상 안 돼요. 보상 안 되고요. 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꼭 받으신 후에 바로 예, 물건이 잘못됐거나 뭐 물건이 안 왔거나 이러면 꼭 연락을 바로 주십시오. 네, 예, 그러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네. 귀뚜라미 혹은 니럼을 주문하는데 자꾸 필수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나와요. 아 이거는 이제 겨울철이나 저희가 옵션에 즉 보온 포장에 옵션이 들어가면 좀 옵션 그 넣는 게 기능이 조금 딸려요. 저희 쇼핑몰 자체가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계속 그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옵션 선택을 보온포장을 선택해버리시고 보온포장 선택하면 제품 예를 들어서 미럼이면 미럼 그리고 밑에 보온포장 옵션 그게 주문한 거예요. 옵션 밑에 게 나와있는 게 주문한 상태인 거예요. 밑에 게 미럼이라고 그러니까 위에는 미럼이라고 써있지만 아래 옵션에 뭐 보온포장에 되면 보온포장인 거예요. 그럼 미럼하고 보온포장 같이 주문한 게 아니에요. 금액이 5,000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해서 아, 나 미럼하고 보온포장 같이 주문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보온포장이 5,000원인 거예요. 저희가 그거 영상 설명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000원에 저희가 날씨에 따라서 3,000원짜리 보내면 2,000원을 전입금 돌려놓고 만약 영하 막 3,4도 막 2,3도 10도 6도 막 이렇게 막 뚝뚝 떨어지면 5,000원짜리로 보내요.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그리고 생물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톡톡이 같이 잘 죽는 애들이나 이럴 때는 5,000원짜리를 보내고 추우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맞춰서 보내드려요. 그거는 옵션에서 나오는 밑에 부분은 그게 주문한 거지 그 위에 거 글씨까지 포함돼서 주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 선택하시고 아래 거 따로 선택하셔야지만 주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구 안 뜰 거예요. 주문을 했는데 추가해야 할 품목이 더 있어 취소하려는데 취소 버튼이 없어요. 보통 배연 주문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주문서를 확인해서 배송 준비 중으로 돌려버리면 취소 버튼이 없어져요. 근데 그 전에 그냥 할 때는 취소 버튼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취소 버튼이 있고요. 저희가 배송 준비 중으로 돌렸거나 이럴 경우 아니면 이럴 때는 연락을 한번 주시고요. 네, 보통은 많이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거나 연락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연락 주셔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취소를 안 하고 그냥 추가할 상품 금액을 따로 저희 계좌에 입금 해주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전화를 꼭 주시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전화로 확인을 꼭 받으시고 나서 하시면 저희가 같이 배송해드립니다. 슈퍼 미럼을 주문했는데 너무 작은 애들이 왔어요. 아 네 슈퍼 미럼 주문할 때 미럼은 괜찮은데 슈퍼 미럼 주문할 때 많이 이제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작다 미럼 사이즈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슈퍼 미럼에 보면 옆에 성체용 유체용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유체용을 보시고 거기서 특대나 뭐 이렇게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주문하시니까 네 특대니까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고 주문하셔서 그런 건데 꼭 주문서 슈퍼 미럼 옆에 성체용인지 유체용인지 유체용은 작은 사이즈를 말해요. 보통 미럼 정도의 기본 사이즈고요. 성체용은 작다고 하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큰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사이즈 싹 표기가 다 나와 있는데 안 보셔서 그런 거예요. 꼭 그건 보시고 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럼이나 슈퍼 미럼이 안 왔어요. 겨울철에 아니면 여름철에 저희가 다른 데랑 포장이 달라서 그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샵에서 주문했던 분들이 저희 샵에 처음 주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질문하는 건데요. 오래 하신 분도 가끔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그만 이만한 스티로프 박스에다가 그 웜들을 담아서 보내드려요. 작은 사이즈들은. 큰 사이즈들은 뭐 아시겠지만 봉투에 철망되어 있는 걸로 보내긴 하는데 슈퍼미럼 같은 경우 뭐 극소나 소자 주문하시면 조금 작은 통에다 담아서 조그만 스티로프 박스에 담아서 여름철이건 겨울철이건 그렇게 발송하다 보니까 그 스티로프 박스를 보지 않고 그냥 열어보시고 딴 데서 주문한 것처럼 피크통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주문 안 했네 하고 연락을 꼭 주세요. 그리고 전화드려서 스티브 박스 찾으세요 라고 하면 아 있네요 라고 해요.
맨날 그래요. 이거 자주 그래요. 너무 많이 그래요. 꼭 이 작은 수족박스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위럼, 슈퍼미럼, 버팔로 웜 수량이 너무 적게 왔어요. 네, 이것도 많이, 네, 많이 하는 건데, 옛날에는 진짜 많이 왔어요. 진짜 뭐, 미럼 보내면 한 10명에 한두 명 정도가 전화 왔을 정도로 엄청 많았어요. 되게 많은 편인데, 세어보지도 않고 눈대중으로 보시고, 아, 왜 이렇게 50마리 이상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쭈금이야? 라고 하시는데, 그 전화 받으면 제가 꼭 그래요. 네, 세어보세요. 라고 하면, 세어보고 연락주세요. 그러면 연락 안 와요. 네, 세어보십시오. 네, 보이는 거는 작지만 세어보면 수량 많아요. 저희가 기본 뭐 70에서 80마리씩 꼬박꼬박 담아서 세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절대 적은 수가 가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네 보세요. 확인해보세요. 세어보시고 연락주세요. 미럼 등을 시켰는데 다 죽어서 왔어요. 네, 겨울철. 네, 겨울철이에요. 이제 지금 겨울철이라 이 영상도 이 질문도 내가 담았는데 겨울철 되면 많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이게 왜 주문했는데 다 죽어서 왔어요. 네,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왜 이따구로 보냈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되게 네 극히 소수고 아 죽어서 와서 어떻게 해요? 아니면 연락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버려버리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영상 보셨다 그러면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 애들이 약간 동맹상태가 돼요. 동맹상태가 돼서 애들이 움직임이 없어져요. 만약에 죽었다고 할 때는 어떤 상태냐면 딱 열었을 때 썩은 냄새가 확 나야 돼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썩은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동맹상태로 애들이 약간 네 몸이 굳어져서 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 따뜻한 방에 아니면 따뜻한 곳에 놔두셔서 시간이 지나면 다 움직여요. 움직이고 근데 만약에 이 동맹 상태에서 막 흔들거나 막 얘들 충격을 줘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최대한 감소화시키고 네 따뜻한 곳에만 놔두시면 애들은 다 꼬물꼬물꼬물하면서 다 일어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요. 버리고 저희 랩탈리아 연락 안 하신 분도 계세요. 진짜로 네 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따뜻한 데 놔두시면 됩니다. 매장 영업 관련 질문, 네.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나요? 네, 보통 전화를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요. 영업 시간을 안 보세요. 저희 쇼핑몰에 써있고, 저희가 눈에 뭐 알려드리기도 하고, 뭐 다 하는데도 안 봐요. 막, 뭐 아침 9시, 8시 막 전화하고, 밤 12시에, 새벽 1시, 2시 막 전화하고, 왜 전화를 안 받아? 막 하시는 분들 진짜로 많은데. 네, 영업 시간 외에는 전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핸드폰이, 이제 핸드폰으로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핸드폰이니까 왜 전화를 안 받아? 핸드폰 갖고 있으면서 라고 하는데, 영업 시간 끝나면 매장 핸드폰은 놔두고 퇴근합니다. 네, 집에 안 갖고 가요. 그냥 놔두고 다녀요. 그 전에 갖고 다녔는데 너무 울려가지고 네 요새는 놔두고 다녀요. 그러니까 전화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습니다. 네 영업 시간에 꼭 영업 시간만 전화 받습니다. 네 매장 영업을 왜 다른 샵과 다르게 하나요? 저희가 조금 달라요. 지금 다른 아마 샵에서 일요일날 쉬는 샵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일요일날 쉬는 샵은 없는데 저희가 따로 택배를 평일날 보내다 보니까 주말 토요일날 영업 장사하고 일요일날에 쉬어야지만 저희가 타란툴라 애들 밥을 줄 수 있고 시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네 일요일 매장을 쉬고 원래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일요일날 쉬는 걸로 했는데 네 일이 너무 밀려서 네 토요일날 저희 토요일날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날 타란툴라 밥을 주다 보니까 일요일날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지만 밥을 전체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손님을 받으면서 밥을 주면 네, 거의 못 줘요. 못 주다 보니까 일요일날에 무조건 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매장 평일날 월요일날 쉬고 네, 나머지는 전화 주문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는 분들만 네, 받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매장이 월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방금 뭐 답변한 건데 네 월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제가 매장 방문 월요일날은 좀 피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는데 단골 손님도 그렇고 무조건 월요일날 오세요. 오시면 월요일날 택배량이 많다 보니까 택배를 못 보내는 상황도 벌어지고 바쁘다 보니까 손님 접대할 때 고객님 오셨을 때 대하는 태도나 제가 좀 불량스러워져요. 좀 얼굴이 굳어진 상태가 돼요. 자꾸 굳어져서 바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할 때도 안 좋아지고 서로가 안 좋아지고 택배도 못 보내주면 그 다음날 또 딜레이 돼서 그 기다리신 분들한테도 또 미안한 상태가 벌어지고 제가 또 그분들한테 연락드려야 되고 네 일이 막 계속 네 누적이 돼서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월요일도 쉬어버리고 매장에서 택배만 싸고 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로 네 지금 그렇게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장이 예전 같지 않고 생물 구경하기가 힘든데 왜 이렇게 바꾸신 건가요? 예전에는 뭐 레텔리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뭐 70평 네 70평 평소에서 60-70평 평소에서 그냥 다 전시용으로 생물들 쫙 깔아놓고 했었는데 그때는 뭐 평수도 넓고 그리고 뭐 저희
아시겠지만 영상 보셨으면 제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힘든 시기가 있었을 때 처음 나중에 이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방화동으로 이사했을 때 네 그때 좀 많이 고민했어요. 매장 영업을 안 하고 택배만 네 혼자 사야 되니까 택배만 하는 샵으로 만들까라는 생각을 진짜로 많이 했어요. 그래도 네 오시는 손님들 네 조금이라도 먹이라도 판매를 하고 뭐 가까이 사는데 택배로 계속 주문하기 뭐 하셔서 그나마 그냥 영업을 열어놓긴 한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사 왔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룸식으로 돼 있는 형태를 이루는 게 네 원래는 구경 목적인 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택배만 보내려는 샵으로 솔직히 하고 싶었어요.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택배만 싸는 샵으로 하고 싶었는데 네 그냥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래 열어놓고 네 손님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먹이나 이런 것들을 오셨을 때 좀 판매는 할 수 있게 하려고 해놓은 거다 보니까 네 전시 목적이 아닌 샵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냥 필요성에 맞게만 딱 네 생물들 기본 세팅 용품실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해주세요. 네 이건 저희는 약간 그 점을 이해해주세요. 약간 네 구경하는 샵은 아니에요. 네 말 그대로 구경하는 샵이 아니다 보니까 구경을 하고 싶어서 오시면 조금 그럴 거예요. 네 구경하는 샵은 아닙니다. 네 타란툴라 관련 질문 유체를 주문했는데 암수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 질문 많이 하세요. 처음 주문하신 분들이 유체 두 마리 세 마리 주문하시고 암수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네 오면 암수인지 아닌지 네 받아보신 분도 모르고 나중에 키워봐야지 합니다. 네 저도 모르고요. 네 유체 때 암수 구분하기 힘들어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암수 구분 안 하고요. 못 하고요. 네 이 영상 보시면 그런 질문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암수 구분 안 됩니다. 네 택배가 왔는데 사이즈가 주문한 것보다 작아요. 혹은 큰 게 왔어요. 네 타란툴라가 사이즈가 우선 작게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른 샵에서 주문했거나 다른 곳에서 주문하셨던 분들이 그래요. 보통은 이제 체장이라고 해서 등갑하고 꼬리 엉덩이 부분에 센치를 재서 판매하는 샵이 있는데 그 샵에서 주문하신 분들은 저희 표기법이 달라요. 저희는 타란툴라가 딱 일반 자세를 취했을 때 여기 폭 사이즈를 재서 몇 센치 급이라고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체장으로 한다 그러면 반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3cm를 주문하면 어떤 분들은 한 7cm 정도, 6cm, 7cm 정도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받아보면 3cm밖에 안 돼요. 저희는 일반 자세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 사이즈는 일반 자세를 취했을 때 사이즈입니다. 네, 네 큰 사이즈가 오는 거는 저희가 바빠서 네 지금 저희 알바도 이제 다 익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를 제가 밥을 주면서 사이즈를 표기를 다시 적어놓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네 사이즈업을 시키는데 사이즈업이 안 된 상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뭐 싱글 주문하신 분이 7cm를 주문했는데 배송 나가는 거는 12cm가 나가고 어떤 거는 3cm 주문했는데 4cm가 나가고 이렇게 사이즈가 좀 업돼서 나가는 경우는 저희가 아직 업그레이드를 못 시켜서 업데이트를 못 시켜가지고 그런 거라 네 그냥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파란 포장 시 환기가 아예 안 되게 하시는데 폐쇄하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매장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뭐 택배를 받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네, 얘네들은 조그만 유체 같은 경우 조그만 피켓통에 담아놓으면요 그 안에서도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작은 공기 가지고요. 약간 성체의 경우는 좀 더 많은 공기가 필요하지만 유체 때는 조그만 공기가 있어도 네 그만큼의 있는 산소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더울 때 추울 때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밀폐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타란툴라 품절은 언제 풀리나요? 아, 이것도 많이 질문하세요. 어떠한 종 어떠한 종 어떠한 종 언제 품절이 풀리나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저기서 삐용 해가지고 반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언제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들어오는 시기나 이런 것을 맞춰서 입고시키고 네, 분양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브리더한테 연락이 오거나 언제쯤 나오겠다 하거나 저희가 번식해서 언제쯤 알이 나오겠다 싶을지 않은 이상은 아직 알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그러면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사육 시 잘 죽는 타란툴라는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네, 카페나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뭐 핑크토가 잘 죽는다, 골리앗이 잘 죽는다,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뭐지? 블루바분? 네, 블루바분도 잘 죽는다. 뭐 이게 잘 죽는다는 종들이 있는데요. 잘 죽는 게 아니고요. 잘 죽이는 거예요. 네, 잘 죽이는 겁니다. 타란툴라들은 알겠지만 엄청 강한 종들이에요. 엄청 강하고 잘 죽지 않는 종들인데 얘네 사육 환경이 무언가 잘못됐거나 네, 잘 안 맞춰줬기 때문에 야생에서는 잘 안 죽어요. 네, 사육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예, 걔네들의 생태나 그것들이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죽이지 않게 그런 세트물이나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키우면 거의 안 죽어요. 네, 그거를 꼭 마다하고 일반적인 원래 잘 죽는 스타일로 사육을 자꾸 하니까 죽는 거예요. 잘 죽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쇼핑몰에서 찾아보세요. 블루바분이 당연히 블루바분 세트를 주문해서 키워보세요.
골리앗이 딱이면 골리앗 세트를 주문해서 키워보세요. 안 죽어요. 네, 안 죽어요. 죽는다라 하신 분들은 보면요, 그냥 에코호스 깔아놓고 필크통에 키워놓고 그냥 막 키워요. 그냥 네, 환기 안 되게 해놓고 막 네, 네, 그래서 죽어요. 네. 타란툴라 털을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이렇게 모르신 분도 많고, 타란툴라 털에 맞은지도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하다 보니까 내성이 있다 그럴까? 하여튼 털에 맞아도 별 느낌이 없어요. 약간 간질간질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 심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간지럼이 좀 많이 일어나거나 두드러기나 빨갛게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이제 흐르는 물에 세척, 집이라 그러면요, 네, 샤워기로 우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손으로 문지기 전에 샤워기로 먼저, 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샤워기로 먼저, 그리고 나서 물로 한번 이렇게 손으로 걷어내시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비누예요. 비누가 모기 물렸을 때도 좋아요. 모기 물렸을 때도 비누로 하면요, 비누의 어떠한 그 성분이요, 네, 독성이라고 그게 좀 뭐하고, 그 성분이 이런 것들을 약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 물렸을 때도 바로 비눗물로 씻으면 간지럼이 덜하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비눗물로 씻으시면 네, 괜찮습니다. 타란툴라에게 물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타란툴라한테 물린 거는 네, 여러분이 네, 물릴 네, 이상한 거를 네, 했기 때문이에요. 네. 타란툴라에 물리면 답 없어요. 네, 답 없고요. 병원 가면 네, 진통제 놔줄 것 같죠? 안 놔줘요. 그냥 파상풍 주사 한 방 놔줘요. 파상풍 주사 아픔은 그대로 또 안고 가야 됩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아, 나 물려서 병원 가면 뭐 진통제나 놔주겠지 생각해서 네, 걱정 없이 손으로 만지시는 분들 네, 그냥 고통은 떠안고 가셔야 돼요. 그냥 파상풍 주사 맞고 돈 날리고 아프면 아픈 대로 오고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절대로 물리지 않게 네, 장갑을 끼거나, 영상 보시면 많은 분들이 장갑, 고무장갑 끼죠? 예, 수술용 장갑 같은 거 네, 고무 성질을 싫어해서 잘 안 물어요. 네, 최소한 그 정도 대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손 위에 올리지 마세요. 네, 그런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끝났나요? 네. 네. 네, 지금 뭐 간단한 건 아니에요.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조금 여러 가지 저희가 자주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사항들은 네, 이 영상 밑에나 아니면 따로 제가 게시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한번 네, 써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또 많이 모이면 어느 정도 모여서 저희가 다시 따로 네,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